못 만들게? 중국이 제일 올라간 일이 동네. 궁금증 괜찮아요? 어, 건강식은 너무 좋지. 도와줄까? 뭐 안 될 거면? 아니, 지금 그냥 저렇게 할 거 생각만 해. 약간 불편해한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. 귀도 빨개졌잖아. 서운하기도 하고. 낮에 누나를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. 거절받는 게 사실은 좀 크게 와서 누나가 딱 있는 걸 보고 누나 쪽으로는 최대한 시선을 안 보려고. 지방에서 제 눈을 아예 안 마주치더라고요. 아예 눈길도 안 줘서 제가 그냥 딱 잡고 우리 얘기하자 이러면서 끌고 갔어요. 그런 것도 원래 잘 못하거든요. 근데 그건 꼭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생각보다 윤재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네? 어? 아니, 얘기 좀 하자고. 아, 갑자기야. 그렇게 말하면 되지.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자. 어? 아니, 어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. 아, 그럼 누나 시간 안 써도 돼. 왜? 결혼도 별로 조금 그래서. 어제 되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사진도 보고 그랬거든. 걔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, 나는. 누나 선택에 대해서는 나는 동등해, 솔직히. 누나가 다른 사람 선택하는 거면 그건 어쩔 수 없지.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. 그거에 대해서는 화가 절대 안 났어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. 내 나이가 되면 거절 받는 건 익숙하다. 주연이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.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미안하기도 하고. 왜 이렇게 기분이 오늘 안 좋지? 신경이 쓰이더라고. 엄청나게. 내 기분 올리지 않아도 돼. 어,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만 너무 하고 싶을 때는 해. 괜찮아. 근데 우리 엄청 시간 많이 보내, 대화 엄청 많이 했잖아. 그 깊이는 다르다고 봐. 오늘 하루 종일 더 신경 쓰일 것 같았어. 지금 뭐라고 했어? 제가 좀 누나 얘기를 잘 듣진 못하고 그냥 제 할 얘기만 하고 나온 것 같아요. 누나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누나와의 관계가 좀 끝나는 게 아닌가, 그걸 얘기하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누나한테 왠지 제가 원치 않는 답을 들을 것 같다는 그냥 생각에 일단 계속 대화를 피하고 그 자리에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.